거야? 어, 퀴즈 내려왔지로. 아, 미리 얘기를 하고 와야지. 미리 얘기하는 게 있잖아. 어, 그렇다고 카메라를 두 대씩이나 봐. 옷 갈아입는데. 타이밍 좋게 옷 갈아입었구만. 플레이. 양대방송 해설 팀 중 5라운드 팀 전력 예선에서 공군을 등으로 분류한 해설. 테니. 영리한 플레이로 소상장소 된 신동원을 친근하게 부른 별명 3팀자. 그렇다면 이런 신동원을 닮은 첫선수 이름은? 5라운드 펼쳐진 총 경기는 몇 경기일까요? 5라운드 펼쳐진 총 경기수야? 네. 10경기에 5라운드 펼쳐진 총 경기 패스! 5라운드 펼쳐진 공군대 삼성 경기에서 조용태의 활약으로 10승을 찍은 공군의 삼성전 역대 기록은? 네 맞습니다. 5라운드 시작 전에 새롭게 투입된 KT 코치의 이름은? 김상훈. 5라운드 2주차 삼성대 STX 경기에서 차명환 선수를 이기기 위한 전력으로 김상훈 선수가 시도한 몰래버지는 몇 시? 1시! 5라운드 1주차 공군대 삼성 경기 중 조용규 테스터에게 6월이 지나면 택배리선도 부럽지 않은 선수다라는 말을 들은 공군 선수 민창기! 그렇습니다. 5월 2주차 삼성대 STX 경기에서 승리한 김기현 선수의 경기 소프트만 MVP 건물은? 패스! 5라운드 1주차 SK 대 KT 경기 중 김재혁 선수와 경기에서 승리한 후 돌리댄스를 선보인 선수의 별명은? 아, 괴수! 끝났습니다. 괴수! 끝났습니다. 괴수! 어윤수인데 무슨 괴수야? 조지, 아, 조지 댄스. 아, 나 도재욱 이거 춘 거랑 헷갈렸어. 아, 늦게 봤었어. 신동이 몰라? 신동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스크립트밖에 안 봐서. 네네. 이거는 지금 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추천한 것 같은데? 민창희 선수 역시 팀 최고 고참. 이제 전역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6월이 되면 택배 니상도 부러워할 거다. 오, 여기에 몰래멀티까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리로 네, 오픈을 갔죠? 다른 지역도 멀티 지역이 정말 많은데. 야, 이제! 야, 드디어 공군이 2010년 10월 26일 이후 처음 이겼네요. 야, 진짜 공군이 삼성을 이긴다나. 역시 내가 원하는 거야. 국민 형이 6개 맞출 때 1등 했지? 네네. 내가 5개 맞출 때 2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거든. 중간이 제일 좋은 거야. 태민아, 네가 꼴찌라 임마. 정민 형 누가 때렸어요? 제가 때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때릴까요? 네. 안 돼요. 뭐가 안 돼? 안 돼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자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빼고. 정말? 네. 처음에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느낌 보고 그다음에. 아! 이! 아니 다르잖아! 나 때린 거라 이거! 어,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정민이 형 나왔던 거 방송 볼 때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정민이 형이 남상고를 기억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걱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오기 전에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좀 봤습니다. 그나마 제가 그랬기 때문에 다섯 문제를 맞춘 것 같습니다. 태민이는 아마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맞을 것 같거든요. 태민아 부탁한다, 볼지. 1세트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이경민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경기. 네, 첫 번째 여기 이렇게 공격을 왔을 때 확실히 스코지가 좀 부족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캐논은 먼저 1점차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캐논은 1점차를 해주고 나서 유타인 스크를 좀 퍼뜨려서 네, 확실히 커세를 좀 제압했으면 보다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뮤탈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초진됐고 이제 병력들은 초반에는 그래도 그 이재동 선수가 계속 압박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 러쉬에서 병력들이 갈린 것들이 서로 간의 희비를 좀 불타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는 이경민 선수의 본진 넥서스를 파괴한 뒤 12시 넥서스까지 파괴를 했어요. 거기서 그 병력이 다시 이경민 선수 본진으로 들어가서 하이템플러가 나오는 족조 아칸으로 변신하게끔 강제하면서 4서지 지역에서 히드라를 짜내서 한 번에 그냥 미는 플레이를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디팔러까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뭐
그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연명책에 불과했고 뭔가 타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경민 선수가 잘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진 넥서스 그리고 12초 넥서스가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게이트는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상물이 많다는 부분,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다시 또 복구하는 그 시점이 너무 좋았고, 반대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프로토스의 지상군, 이 질러 숫자가 너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박태민 해설위원이 뭐 짚어주신 히드라로 그냥 어느 정도 승부를 보는 그 전략도 결과론적으로 더 나아 보이긴 한데, 아무래도 경기 중에는 저 질럿들이 질럿 숫자가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일단 병력들이 빠져나왔을 때 상대편의 수비 라인이 좀 허술해졌을 때 이재동 선수가 숨겨놨던 병력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틈들이 이제 이경민 선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재동 선수의 개인 화면을 봤을 때 오버로드가 좀 많이 막혀있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재동 선수도 오버로드가 막혀있지 않았다면은 히드라에 한번 힘을 실어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압박을 했었을 텐데, 그 점 때문에 좀 더 이런 장기적으로 보고 경기를 풀어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박태민 해설위원이 아무래도 저구 출신이다 보니까 확실히 정말 저구가 좀 조금만 더 이겼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짚어주신 것이 상당히 많네요. 근데 그런 점들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버로드가 또 문제가 또 생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 이경민이 잘 파고들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이경민 선수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뭐 엄청난 한방, 큰 휘두름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왔습니다만 하나씩 던지는 것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민 선수의 사실은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이경민 선수의 한 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병력이 많았어요. 확실히 이경민 선수의 그 날카로운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확실히 이경민 선수 이번 프로리그 최근의 모습들은 정말 막강한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즌 투수 정말 큰 힘을 얻은 채로 두 번째 세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힘 신동원 선수에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세트 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신동원 선수가 이번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하게 됐는데, 신동원 선수 최근에 프로리그에서는 좀 4연패로 패스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저그 에이스니까 CJ엔투스의 저그, 그리고 CJ엔투스의 저그 라인은 좀 위에요. 그 위에 위협, 거기다가 신동원 선수의 그 우승자 위협, 4연패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원 선수가 지금 현재 CJ엔투스의 전반적인 저그 지점을 이끌어 나가는 승리입니다. 31승을 찍었는데 최근에는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완전 반대 기세를 얻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화성 오즌 저그 박준호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호 선수 화승 오즈 전체 게임단 중에서 저그 성적 1위. 네, 그만큼 화승 오즈에서 저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경기에 이렇게 저그를 두 번 내보냈는데 두 번 다 패배하면은 타격이 큽니다. 더군다나 상대 신동원 하여튼 CJ 엔투스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꼭 잡아줘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동원 선수는 최근에 기세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 실력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자, 박준호의 기세가 이어지 않아요. 신동원 선수가 이대로 팀의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만 나오겠습니다. 저그 대 저그. 먼저 신동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신동원 6시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신동원 선수입니다. 최근 그 프로리그에서 연패가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12시 파란색 박준호 선수. 최근에 물론 이재동 선수의 모습 화성호즈에서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프로리그 내에서는 박준호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화승호즈가 5라운드 들어서 승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권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준호 선수는 정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라운드 들어서 확실히 4연승 프로리그에서 4연승을 또 달리고 있는 박준호 선수고요. 자, 그런데 상대 전적은 신동원 선수가 박준호 선수에게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공식점, 비공식점 포함 6대2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재밌는 것은 최근에 박준호 선수가
그 두 경기에서 이긴 것이 바로 최근 경기거든요. 2승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 경기였다라는 점에서는 최근 기세는 박준호 선수가 좀 더 좋아요. 그리고 박준호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대저그전 현재 8승 2패 그리고 5연승 중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박준호 선수가 좀 더 할만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확실히 박준호 선수 쪽으로 좀 많이 기울죠. 신동호 선수가 뭐 프로리그에서 4연패, 박준호 선수는 프로리그에서 4연승, 그리고 대저그전에서 있어서도 박준호 선수는 5연승, 신동호 선수는 2연패.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신동호 선수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개인리그 우승을 어떻게 했냐. 저그전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펼쳐주면서 우승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경험은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네. 자, 초반에 양찬 선수의 빌드가 좀 갈렸죠? 그렇습니다. 박준호 선수는 국가스 이후에 드론을 생산해주지 않으면서 바로 스포니프를 지는 국가스 9풀, 그리고 신동원 선수는 12드론째 동시에 풀가스를 지으면서 좀 더 부유한 체제로 12풀가스 체제를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빌드 상황에서는 신동원 선수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빌드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다전제에서 이재동을 잡은 저그, 그렇죠. 극히 드문 그런 상황. 네. 신동원이 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신동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전제 저그전을 두 번 연속으로 해내면서 우승까지도 거머쥐었었던 신동원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런 빌드 상황에서 유리함은 이후로도 쭉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신동원 앞마당을 이쯤에서 얻어냈습니다. 레어 단계. 그렇죠. 공중거리가 가깝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신동원 선수는 오버로드가 도착하면은 상대 기지를 정찰하는 순간 상대 빌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어 타이밍이 좀 더 박준호 선수가 빠르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신동원 선수는 해처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은 쪽이 신동원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런 폭을 좁히기 위해서 박준호 선수의 저글링이 뛰어갑니다. 게스보이랑은 지금 당장 박준호 선수가 많겠지만 확실히 이후부터는 신동원 선수가 앞마당에서도 이제 게스 채취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그 시간 전에 박준호 선수가 어느 정도 승부를 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글링으로 뭔가 좀 타격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글링을 일단은 좀 나눠놨습니다. 신동원 박준호 선수 6저글링에 의해서 8번째 저글링 그리고 10번째 저글링 아래쪽 내려옵니다. 자, 입구지역 본진으로 돌아온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동원 선수. 그렇죠. 지금 이 타이밍이 자, 바로 됐고요. 신동원 선수는 가장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10링이 추가되는 딱 타이밍에 최대한 상대방이 불리한 싸움을 할 수 있게끔 발업되기 때문에 그런데 스토리어 신동원 선수 신동원 선수 좋습니다. 박준호의 저글링 발업된 저글링을 타이밍에서 이렇게 막아줬네요. 박태민 해설위원이 짚어주셨듯이 지금이 고비였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으면 신동원은 탄탄대로예요. 뭐 아슬아슬하게 막은 것도 아니에요. 신동원 선수 압도적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글링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발업을 찍어줬더라면 발업으로 한번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면서 이후에 뮤탈리스크 혹은 스콜지 4개 정도 생산한 뒤에 뮤탈리스크를 생산하면서 앞마당의 투카스를 파기만 하면 경기는 끝나요. 그렇죠.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신동원 선수는 저글링도 또 하나 뒤로 돌렸습니다. 아직까지 스피드업 되진 않았습니다만 신동원 선수의 저글링이 지금 전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진영까지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생산하는지 어떤 체제인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저글링을 한 개 더 보냈던 신동원 선수고요. 야, 설마 이거 잡혔죠? 데이트입니다. 신동원 박준호 표정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불리한데 결국에는 이제는 원핵 처리해서 뭔가 승부를 펼쳐야 돼. 무조건 승부를 펼쳐야 되는 박준호 선수고요. 하지만 신동호 선수도 일단은 드론이 한 개 잡힌 모습이 지금 잔상에 남아서 보이고요. 그래도 지금 신동호 선수가 많이 유리합니다. 저글링도 많죠. 해처리도 많죠. 뮤탈리스크 생산되면은 공격 가면은 솔직히 박준호 선수가 막기 힘들고요. 공격 안 가도 앞마당 투카스를 팔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유리합니다. 괴단 좀 발업도 안 된 저글링이 상대편 진영까지 왔습니다. 뻔히 발업되고 봤는데 지금 이게 현재 신동호의 기세거든요. 저 원액 처리해서 박준호 선수 가스 소비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라바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반대로 신동호는 최처리 아닙니까? 가스 다 쓴 다음에 그냥 뮤탈리스크 컨트롤 그냥 들이밀면은 해볼 만한 쪽은 신동원 선수죠. 그렇습니다. 발업에 써야 했던 그 게스를 지금 어디 썼겠습니까? 신동원 선수가 다 쌓여놨죠. 네, 전반적으로 신동원 선수의 공중 유닛이 더 강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준호 선수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본진에서 최대한 뮤탈리스크와 스콜지를 짜내서 한 번에 타이밍을 잡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네. 신동원 선수가 훨씬 유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해 처리인 예. 박준호 선수는 온리 뮤탈리스크 반대로 신동원은 투해 처리니까 뮤탈리스크 예, 아, 여기 잡히면 안 돼요. 뒤잡히면 안 돼요. 뒤잡히면 안 돼요. 박준호 아, 걸렸네요. 뒤잡히네요. 아, 그리고 스콜 예. 다 찍힌 것 같아요. 아, 이거, 안쪽 이거 녹으면 그대로 끝나거든요. 밀렸습니다, 박준호의 패는 안 돼요. 아, 여기 신동원 밀렸습니다. 이거 아 여기서 무너지면 화승호주가 무너지면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아, 박준호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저거까지 아 이건 정말 힘드네요. 자 예. 공중유리 전투 아이도 예. 스콜즈 왔습니다만 예, 뭐 스콜즈가, 아 저그등에 예. 사냥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스콜즈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신동원 선수가 뮤탈리스트를 뺐지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글링에 피해를 입고 신동원 선수는 저글링과 뮤탈리스트 계속 찍으면서 상대 뮤탈이 날라올 때 저글링 보내주고 그러면서 앞마당 가스파면은 박준호 선수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박준호 선수가 드론 4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뮤탈리스트가 못 나옵니다. 스콜즈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은 예, 확실히 신동원 선수는 수비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더 여유로운 상황이고요. 아 12시 박준호 가족이 지금 뭐 엄청나게 단촐해졌습니다. 지금 별로 움직이는 유닛이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으로 좀 해내야 되는 박준호 12시입니다. 예, 박준호 선수는 지금 많이 외롭습니다. 많이 외롭지만 외로워도 힘을 내야 돼요. 예, 지금은 외롭지만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외로워도 슬퍼도 예. 울면 안 되죠. 여기서 뭔가 나와야죠. 박준호 또 갈렸어요. 또 그렇죠. 갈렸어요. 외로워도 가야 돼요. 올라갑니다. 신동원 아 여기서 또 드론이 잡히면 아, 여기서 같이 전투하는 것도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 이미 신동원 선수는 박준호 선수의 드론을 다 잡았고 반대로 신동원 선수는 앞마당 쪽에 가스 채취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본진 쪽에 드론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예. 앞마당 쪽에서 드론 더 생산 드론 가스 채취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스콜즈가 나올 수 있는 여유는 신동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편 진영 추진을 쓰다가 본인이 드론 잡혀도 드론 훨씬 많아요. 세네기만 있어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미탈스틸기 있어 서로 싸워도 신동원이 좀 더 유리한데 이렇게요. 스콜지가 더 나올 것이거든요. 아 이제 지금 박준호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스콜지가 이제 달려들겠죠. 딱 달려들면서 예, 하지만 그만큼 예, 붙잡혔습니다. 질제 신동원 예 신동원 선수가 초반부터 박준호 선수의 그런 전략을 많이 예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전략에 맞는 거의 맞춤형식의 빌드를 짜오면서 그리고 첫 교전에서의 엄청난 그런 컨트롤로 이득을 보는 그런 모습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좀 쉬운 손쉬운 그런 승리를 따냈습니다. 화승호즈의 이재동, 박준호 이 두 명의 선수가 팀에 내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 팀 구원도만 따지면 55%가 넘어갑니다. 근데 연달아 다 줬거든요. 근데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시즌엔투스는 그렇죠. 시즌엔투스 정말 여유롭죠. 그리고 참 그 선수의 커리어가 정말 대단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베이스 분명 박준호가 신동원을 거의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야 역시 저그전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보면서 우승권까지도 거머졌던 선수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자신에게도 위기 상황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 박준호 잡아내면서 2대 스코어로 앞서 나가버리네요. 프로리그 3강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CJ엔터스가 1세트 이재동이요 박준호까지 잡아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번 세트 네오 아티스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hen these up, it's all too rough.